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나한테 야 너 그동안 관리 안 했지? 너 한번 당해봐. 깨지는 게 소리가 소리가 엄마 이마에 여드름 뾰루지 같은 거 나기 시작했어. 엄마 나 얼굴에 뾰루지 또 올라왔는데 나 로션 못 써? 지금 그래서 로션을 준 거야? 유나야 뭐야야? 이게 뭐야? 자 오늘 엄마가 부른 이유가 있어요. 유나의 요즘 피부 고민이 뭐예요? 요즘 우리 집 피부 비상이잖아요. 트러블. 트러블. 네 맞아요. 여드름 트러블. 뭐야의 고민은 뭐예요? 맞아요. 알러지 때문에 또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가을에 우리 모야네 집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모야모야 패밀리 집에 일단 하지 마세요. 우리 모야모야 패밀리 집에 일어난 피부 기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뜯어봤대요. 원래 이런 건 다 뜯어야지. 이렇게 시간 오래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벤트. 이벤트. 아 맞아요. 아, 이벤트... 너무 많이 해봐서 이제 좀 안 돼. 맞아요. 이벤트는 영상 끝 부분에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사실 이 제품은 이벤트 제품은 아니고요. 유나 엄마가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요것들은 지인들께 드릴 것들이에요. 엄마가 이 테라피토 에이벨이에요. 지금 이름이 이 로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만드신 분이 과학자. 진짜요? 응, 과학자인데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딸이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대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 딸 아토피를 고쳐주려고 너무 의미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해서 이 로션을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야모야 패밀리도 이쪽에서 연락이 온 게 모야 알러지 영상 예전에 있었죠.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사실 그 주화로그 우리가 오픈했잖아요. 거기 너가 맨날 뭐 올려요? 뷰티. 뷰티를 많이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야모야 패밀리랑 그 주화로그 쪽에 뷰티 관련 이런 브랜디드나 협찬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데 아무거나 소개를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취지가 처음부터 너무 좋아서 이모가 이제 알아봤는데 보니까 부작용 같은 것도 다 찾아보고 화장품 이런 거 리뷰할 때는 일단 엄마도 엄청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후기도 좋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뭐야 질문? 여기 크림이랑 로션을 모르면 여기 있고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아, 또 그걸 또 그 사이에 알아냈군요. 이것도 자기 앞에 다 많이도 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거 사이즈가 똑같지 않은데 다 똑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유나 이해했어요? 사이즈가 다 똑같지 않은데 똑같습니다. 테라피토 에이벨 하면 이름이 좀 어렵지 않나요? 유나 피토 알아요? 피토? 너는 영어 열심히 써. 맞아요. 안 해요. 피토는 이제 식물이고 테라피. 테라피요. 치료. 맞아요. 너 영어 공부 좀 했군요. 테라피는 치료, 그 다음에 피토는 식물, 그리고 에이벨은 생명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본연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로션인 것 같아요. 네, 왜 계속 말해요? 그냥 열어보세요. 그건 그러네요. 오늘은 테라피토 에이벨 제품 중에서 테라피토 큐어 크림하고 테라피토 큐어 로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유나가 로션, 모야가 크림을 냄새. 갖고 있어요. 뭐라고? 나무 냄새.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뭐야? 이게 지금 장군. 너도요? 이게 지금 장군 나무 잎 추출물로 만드는 거래요. 네, 장군 나무 잎이 이제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더라고요. 거기에
특허받은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대요. 엄마 이거 색이 아닌데? 재료 본연의 색과 향기를 보존했대요. 알레르기 성분을 다 없애고 심지어는 탈색 과정까지 생략을 해서 하얀색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 나도 처음 알았어. 이게 로션이 이게 탈색 과정이 있어가지고 하얀색인 줄 나 몰랐죠, 또. 냄새가 진짜 나무 냄새나. 아, 그쵸? 몇 번 바른 것 같은데요? 손이 부들부들해, 반짝반짝해 보는. 사실은 아까 엄마가 설명할 때 몰라 받았어. 그쵸? 이게 지금 저게 안 바른 손이 저럴 순 없어요. 이게 쪽 손으로. 향도 특이한 향이 있지 않잖아요. 여자향, 뭐 남자향 이런 로션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향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 뭐 아빠, 엄마, 할머니, 아들, 딸 전부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얼굴부터 발꼬락 끝까지. 네, 네. 크림이요? 크림은 로션보다 조금 더 약간 리치한 느낌이에요. 수분감이 훨씬 많고 좀 이렇게 고농축으로 로션보다 찐득찐득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 대신 로션보다 이제 그 얼굴이나 피부에 좀 더 좋은 성분이 이제 로션이 조금 가볍다면 크림은 조금 더 이렇게 어때요? 시원해. 모여서 크림을 발랐대요? 네. 근데 지금 유나는 지금 여드름이 나기 때문에 얼굴에 크림 바르고 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토피 있는 아이가 바르는 거잖아요. 로션. 로션은 약간 크림보다 제형이 약간 크리미하고 가벼운 느낌. 맞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네. 로션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색도 조금 연하고. 예. 네.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줘. 로션은 요런 느낌이라면 크림은 조금 더 묵직한 느낌. 맞아요. 네가 메이크업을 배우더니 좀 표현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바르는 순간 착 보면서 약간 촉촉해지는 느낌. 소리가 우리 뭐야, 이거 리뷰 찍다가 손이 엄청 보들보들해지겠어요. 나 정말 못 살아. 아까워 소리가 완전 물에 찰랑찰랑. 하지만 괜찮아요. 테라피토 큐어 크림은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엄마, 나 이거 좋은 저걸 알아냈어. 뭔데? 그 막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 같은데 이런 원형자나 그래. 것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통 같은 거에 담기면은 맨 끝에 그거 하기가 어렵잖아. 안 나오지. 안 나오잖아. 근데 이게 튜브형이라서 치약처럼 맞아. 그리고 사실 그 병으로 된 거는 또 그런 것도 있어. 원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손에 닿으면 그 온도가 달라지면 또 이렇게 변질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나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크림 같은 거는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퍼졌잖아. 신기한 것도 발견해. 신기한 거. 로션이랑 크림이랑 이게 똑같잖아요. 네. 근데 비밀은? 비밀이 있어, 비밀? 또 짜고 싶어.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테라피토 큐어 크림과 로션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지금 마스크도 하고 아마 가을도 되고 피부 고민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야모야 패밀리가 이제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니까 로션 리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피부가 아프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뭐 밤새도록 가렵다든지 우리 사실 손만 이렇게 조금 종이에 베어도 정말 아픈 게 피부잖아요. 하지만 피부는 뭐 내가 로션을 안 바르건 바르건 뭐 당장 나한테 뭐라고는 안 하는데 10년 있다가 갑자기 내가 폭삭 늙어버리고 피부가 갑자기 약해져가지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나한테 야 너 그동안 관리 안 했지? 너 한번 당해봐.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사실 피부 속부터 건강해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들어도 피부 트러블도 없고 예쁜 거보다 건강한 게 최고죠. 피부는 사실 그 피부 자체에 힘을 키워서 스스로 피부 속에 수분을 잘 조절해야지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가 정말로 손상되면 복구시키는데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는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 이게 뭐예요? 자, 유나 언니는 어땠나요? 제 트러블, 피부 트러블요. 네. 뭐 하는 거야? 제 피부 트러블 고민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무아는 어땠나요? 알러지도 없어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뭐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차는 있어요. 네, 뭐야도 지금 한참 긁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 않게 네,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밀리 여러분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모야모야 패밀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와! 여러분 이벤트는 주화로그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화로그 영상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잡기 비빔 멘토야. 제가 한 번을 가르쳐 줄게요. 이 리본 색깔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자, 엔딩 합시다. 너무 신났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저희가 키우는 로션. Good 좋던데? 써봤어? 내가 산 거 그냥 만 얼마짜리 이런 거 바르면은 이렇게 잘 스며들지 않고 여러 하얗게 나와서 여러 번 밟아야 되고 그리고 한 몇 분 지나면은 다시 건져주니 얘는 촉촉하니 계속 이렇게 촉촉하게 남아있더라고 안 건졌거든. 그치 다음날까지도 남아있지. 좋은 거구나.